만나면 좋은 친구 MBC. 천상 해녀입니다. 몸이 무겁고 허리가 아파도 바다만 갔다 오면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는 허리가 막 아프다가 바다에 가서 좀 쉬고 이제 그렇게 놀다 오면은 아, 바다에서는 안 아팠는데 또 집에 오면 허리가 아프는 거라. 그래서 이제 바다를 가고 싶은 거. 13살에 시작한 물질이 어느덧 70여 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80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힘차게 물질을 하는 현역 해녀 삼촌. 저는 1942년생 김임생입니다. 잠수복을 손보는 것은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저 그런 잠수복에 불과할지 몰라도 삼촌의 눈에는 보물과 같은 것, 소중한 재산 1호입니다. 삼남매 무탈 없이 키울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다 이 무릇 덕분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에 맏딸은 사실 모든 걸 다 양보해야 되는 자리라에 고생도 많이 하고 예. 고생 많이 하셨다. 그러니까 그때는 네. 통에 물 허벅으로 질어서 그 허벅으로 물질화당 하나 채웠고 이제 쌀을 부르려고 쌀도 좁쌀도 많이 없으니까 쌀을 부르려고 고구마를 이제 깎아서 썰어 채로 썰어 그냥 아침 먹을 거는 해서 아침 먹고 나면은 나가 저녁 먹을 거를 또 거 해놓는 거라. 아이고 그 아기가. 응, 아기가 한 밥을 지었다는 말이고. 8, 9살 때 그러고 이제 또 물질어 놓고 그 동생들 보고. 지금이야 고구마 놓고 그 밥 퍼면 맛좋지만은 그 당시는. 아이고 그때는 쌀이 어서. 어, 쌀이 어서 보니까 쌀이 어서. 걔나 나가 동생들 밑에 하면서 이제 너무 나가 고생 많이 한 거. 어머니가 나는 해준 것이 부모로서 아무것도 없다고. 어머니가 늘 죽을 때까지 나 부려먹은 것을 한탄하다가 돌아갔어. 그래 어머니가. 삼촌 그 신양리에서 태어나셔서 한평생 저 바다 보면서 사셨잖아요. 삼촌 물질은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13살에. 그때도 우리 또래들 배없는 사람이 많았죠게. 여기 바닷가에 저 바닷가에 저디 가서 헤엄칠 때 요래 쪼깬한 눈 쓰고 막 순배 보고 뭐 하나 물에 가도 별로 노래는 게 없어 거기서 막 해봐보나. 그 당시에 이 마을에서는 삼촌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해냐면 딸은 당연히 해녀가 되는 것처럼 생각했을 거야. 딸이 한 다섯 성제 된 사람도 다 해녀. 걔는 옛날은 딸이 많은 사람은 이 동네 부자 한 거라. 그러면 삼촌 18살에 이제 바깥 물질 가셨다고 했는데 네. 처음으로 제주도를 나간 거 아닐까 삼촌이? 제주도 처음으로 나갔어. 난 수질도 안 해. 돌산 여수군 그 작품이라는 데가 있어. 거기서 이제 내려가지고 거기서 물에 질한 거. 미역하고 한 6월 달 안에 어머니가 막 그렇게 보고 싶은 거라. 어머니만 밭에 가서 일을 하는 생각을 하니까 나가서 어머니를 돌봐드려야지 한 마음을 먹어. 어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미역 다 하고 나는 일찍이 들어온 거라 제주도에. 어머니 보고 싶어. 어머니 보고 싶어. 그때 가가지고 그때 돈 17,000원을 벌어놓은 거라. 소철로 한 3,000평 된 거를 샀어. 육지에 가서 물질해서 삼촌이 돈을 그렇게 모아서 오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 어려운 일이었을까? 어려워죽게 돈 버는 게 쉽지 않이죽게 어렵게 번 돈이죽게 아침부터 밥까지 배에서만 해 그냥 우유만 먹었지 밥을 아 그때도 밥을 싼가 그냥 아 먹어도 될 건데 그렇게 멍청해진 거라 집이 오면은 밥하면서 막 밥을 쥐어 먹으면서 밥해서 아 이거 어렵게 벌어죽게 고생 안 하는 돈 어떻게 벌어게 동생 뒷바라지는 물론 바깥 물질로 땅 마련까지 했던 든든한 첫째 딸. 20살에 결혼한 이후에도 물질을 쉬지 않았는데요. 그 사이 물질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고무 잠수복이 등장하면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무 잠수복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기억 남수가 처음에 그 옷 왔을 때. 그 옷 이제 나중에 그 고모옷을 이제 나오니까 이제 그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 뭐 숯분지 입을 노래 들어가는 시기라 춥지를 않으니까. 걔는 여기도 서희가 입어서 해서 처음에 서희가 입어서 매역을 하니까 미역 허지를 하니까 그 사람이 나지를 않은 거라. 걔는 멋있게 한 거 여기도 왜 너만 오래 하느냐. 이제 안 된다. 옷을 벗어라. 경혜네 그 사람들이 옷을 멋있게 해서 서희를 입다가 멋 입었는데 그 후에 한 몇 달 있으니까 다 해 입은 거라. 그 옷을 입으면 병이 난다고. 근데 병이 나서 얼마 못 산다고 해서 그 옷을 안 입은 거라. 경화단에 이젠 입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요즘은 아침에 나가면 한 1시나 12시나 되면은 들어왔는데 그때는 물이 싸가면 나가서 요새같이 박하지 아니게 해도 돈을 벌었어. 물건이 있으니까. 그리고 고무 잠수복이 있으니까 겨울에도 막 들어갈 수 있고. 겨울에도 들어가죠. 한 12시나 돼요. 물이 싸서 들어가지고 해도 물건을 많이 잡았어, 그때는. 요즘 물건이 너무 없으니까. 그리고 아마 삼촌네가 고무 잠수옷 입었을 때가 소라가 일본 수출이 되면서 아마 소라 값이 막 올랐을 거구나. 소라 값도 오르고 성게도 그 과계여서 과계여서 비싸게 받고. 그러나 그때가 삼촌 돌아보면 물질에서는 제일 좋을 때였다, 해녀들한테. 아이고, 그때 돈 벌었지. 요즘 같이 벌으면 마약이 공부랑 마랑 미신. 이제는 다 한갈나게 살라고 바다에 돈이 썩었어. 토리 요번에 가보니까 토리 미흡하게 나. 그거 아무도 안 해. 살기가 아주 편해서. 그 친정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친정어머니가 아이들 다 키워줘. 그리고 7년간 아이들 저 시에 우리 집 사니까 거기 간에 7년을 우리 아이들 밥 해주면서 살아. 이제 그걸로라도 네 공을 좀 갚으겠다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막아지질 안 해가지고 이제 나를 학교도 못 지켜주고 너무 했으니까 이제 그 대신에 당신이 조금이라도 우리 아이들을 데려 살아준다고. 어머니 생각하면 뭐가 제일 마음 아프죠, 마씨? 어머니 생각하면 내가 잘 못해드린 거. 못해드린 거. 어머니 앞에 막 어떤 데는 대답도 한 거. 그거 막 후회돼요. 야, 나가 하도 후회를 해보니까 저 우리 딸은 어머니 산때친 막 잘나케나만 후회 없이 잘나케나만 잘해요. 나가 어머니 하도 어머니한테 못한 걸 한탄해보니까. 물질에다 농사일, 거기다 양식장일까지 1인 3역을 해내며 열심히 삶의 텃밭을 가꿨습니다. 인연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양식장 일을 하던 삼촌 덕분에 광어 양식장을 운영하게 된 남편과 막내 아들. 이제는 남부럽지 않은 넉넉한 형편이지만 여전히 자맥질을 하고 있습니다. 삼촌이 오늘 저하고 계속 이 바닷가에서 얘기하면서도 마음은 지금 저기 바다에 가 있는데 삼촌한테 바다는 무엇일까? 뭐라 그자 배운 게 거니까게 어떻게 배운 게 거니까 그자 이 나만 경하지 아니고 딴 사람도 다 그런데 오늘 아파서 몇 달도 아니었지만은 매일 다니다가 하루 떨어지면은 그것이 막 사람이 와리는 거라. 아, 와려져. 마음이 조급해. 가고 싶어서. 아이고, 오늘 갈 걸 이 번번하고 하면. 삼촌, 어떤 해녀 삼촌들은 바다가 그렇게 고맙대니? 고맙죽에. 돈 없다가도 바다에 갔다 오면 그 옛날에는 돈이 한 푼도 없어. 한 푼도 없어.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신들이 아이고, 요즘 깨끗이 안 되게 난 돈이 한 푼도 없었다. 아, 바다에 갔다 오면 돈이 나오니까. 게 바다가 제일 공꺼. 바다가 제일 공꺼. 여기는 몸만 건강하면 벌어먹을 건 많아요, 바다에서. 바다에서. 몸이 지금 다 나이들 들어불고 하니까 그거죠. 바다야, 고맙다. 해녀 삼촌들 말씀 중에 제가 제일 들었던 것 중에 좋은 말은 그거에 바다의 것은 골고루 매긴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까? 아, 바다의 건 골고루 매긴다 하는 거는 오늘이 막 못해도 딴 날은 그 대보치를 한다 하는 말 뜻으로 바당에는 골고루 이제 매긴다 하는 거. 그건 그 뜻.
그 뜻. 좋은 말이다. 그러나 오늘 못할 땐 막 와리지 마라. 내일은 또 잘할 수 있어. 또 해진다 한 말 뜻으로 바닥에 거는 골고루 매긴다. 기억하는 거라. 옛날 할머니 말들이 틀린 말이어서 너무 좋다. 옛날 할머니들 배웁지도 못하고 뭐해도 옛날 할머니들 말한 것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 삼촌 요즘도 바다에 나가시지? 걔나 나가 저 5일 가완 그 병원에 입원했단 완 여기 완 시연의 허리가 좀 괜찮으난 하도 가고 싶은 거라이. 걔는 한 5일간 왔다가 이제서 시작한 거.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는 이제는 물질을 안 해도 될 거 닮은데도 바다로 가셔서에. 걔는 물회질 하는 사람은 그거를 이해해서 집이 아장 못 산다. 자신의 손으로 집도 사고 밭도 장만하고 아이들을 공부시켰습니다. 없는 집에 큰딸로 태어나 일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삶이었지만 신세에 한탄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성실하게 채워온 김임생 삼촌. 삼촌이 여전히 생기 가득한 까닭은 아직도 힘차게 물질을 하는 현지 해녀이기 때문입니다. 제주 여자는 남을 탓하지 아니고 악착같이 사는 거. 제주 여자는 그거. 섬 속의 섬 우도에서 태어나 고성 바다를 거쳐 성산 해녀로 50여 년을 살았습니다. 해녀 회장도 해보고 제주 지역 최초로 경선으로 뽑힌 여성 어촌계장도 해보고 아쉬울 것 없이 삶의 바다를 일궜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한마디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참 고달픔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 중에도 지금이야 생각나는 건 저도 참 아버지가 계셔서 송 하나 하고 불러줄 수 있었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다는 아버지.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여든 가까운 나이에도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무치게 아버지가 보고 싶다는 삼촌. 저는 1946년생 고송환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오늘도 바다로 향합니다. 길고 긴 금채기가 끝나고 다시 물질이 시작된 요즘. 바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마치 소풍 가는 아이처럼 설레어 보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도 여전히 삼촌은 왕성하게 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삼촌 태어나시기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잘 모르쯤하신 게 우리 할머니도 시시하고 어머니도 제가 좀 초등학교 2학년 때 재혼해버려서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몇 살인지 지금도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걸 모르쯤하신. 그거에 관심도 없었고 우리 할머니가 저를 너무 잘 키워주셔서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고 자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부모님이 안 계셨다는 것이 너무 적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도 해녀 삼촌들 만나보면 우리는 글보다 물질을 더 빨리 배웠어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삼촌은 어떠셨나 씨? 우리도 밭일보다 물에 거 하는 것을 모녀 배웠습니다. 게 아마도 한 5학년쯤 됐을 때부터 가서 우미도 뜯고 여름방학에는 또 봄 나면은 우미허치를 하면은 학교도 안 가고 선생님한테 내일 우미허치 할 거니까 우리 내일 못 오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선생님이 경해 예예 그렇게 하고 해고. 그러면 삼촌은 물질을 처음에 누구한테 배우셨나 씨? 우리 할머니들 오고 동네 어른들 여름에 헤엄치러 이젠 바닷가에서 놀러 가면 어른들이 이렇게 물이 빠지면 웅뎅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헤엄도 쳐보라고 하고 밑에 들어가서 저
돌도 가져와 보라고 하고. 어. 예. 아, 돌 가져오는 연습을 시키는 예, 거구나. 예, 그렇게 잠수하는 것들을 어른들이 이렇게 뺑 둘러 있어서 아이들은 여기 헤엄치면은 네. 들어가서 저거 가져와 봐라. 뭐 저기 도박이 있으니까 어. 그 돌 가져오는 거 이런 것을 시키고 돌을 가져올 줄 안 다음에는 어. 이제 그 해초를 뜯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고 요거는 무슨 해초고 요거는 뭐고 요거는 팔 수 있는 거고 요거는 못 파는 거고 이렇게 가르쳐 줘서 그래서 그런지 삼촌 또 바깥 물질도 많이 다니셨다면서요? 예, 바깥에도 좀 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을까? 저 여수 밑에 화텔이라는 섬에 처음 갔었고 심장리라는 곳에 갔고 남면 그 다음에 삼천포도 갔었고 4월 달에 가면은 추석 전에 다 돌아오고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 지금같이 잠수복을 입을 때가 아니고 그냥 소중히 입을 때니까 추워서 작업을 못하니까 그 당시에 우도는 진짜 물질 좀 한다 그러면 다 바깥 물질 가셔서 뽑혀갔어요. 예. 그거 집이 형편이 또 어려워서 간 사람도 있고 이 저 결혼하기 전에 가는 사람들은 친구들 갔다 와서 우리 가보자 재미있더라 이렇게 하면은 우도선은 여기까지 빼기 막 커서까지 한 번도 성산으로 나오지 못한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지 간다고 하면 우리 한번 가보자 친구들끼리 그러면 집에서는 못 간다고 그러면은 누구도 가고 누구도 가는 뒤 나도 가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들 가는 거지. 해녀의 고향이라는 우도에서 태어나 바깥 물질도 다녀봤지만 해녀라고 부르기에는 어설펐던 고송환 삼촌. 삼촌이 본격적으로 물질을 한 것은 결혼 이후부터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냥 살살 물질하셨는데 결혼 후에는 정말 열심히 악착같이 예, 열심히 살았습니다. 첫 딸이 낳고 나서부터는 우리 아저씨가 그때 당시에는 마땅한 직업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 열심히 다녔었고 그때는 좀 그 동네 어른들만큼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아고 니도 잘한다 잘한다 어른들도 그렇게 했었고는데 성산 오니까 감당이 안 돼요. 너무 잘나는 사람이 많아요. 그때 그 당시에는 동네 와서 살면은 다 받아줬습니다. 우리 동남에 고성에서는 예 다른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왜 해녀들이 바다에 가서 일하겠다고 하는데 왜 가입비를 받지? 왜 조업권이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멀리서 오면은 이 사람들이 며느리는 의뢰이 받아줬습니다. 성산에도. 예, 받아줬는데 타지에서 오면은 안 된다. 이 어장은 작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장 관리를 하면서 살았는데 소라종패도 해다 뿌리고 톳밭에 풀도 캐고 이렇게 하니까 딱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 보면은 우미 한 가지도 5월 1일 전에는 이렇게 채취를 못하게끔 하고 미역도 매역 채취가 되기 전에는 파도에 밀려온 것도 못 죽게끔 그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해. 해녀분들이 예. 이 바다밭을 얼마나 갖고 관리를 하는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들어오면서 이분들이 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저기서 온 해녀기 때문에 어장 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는 내가 무단으로 와서 할 수가 없겠구나 해서 그러다가 삼촌 그 저 해녀 회장도 하셨다면서요? 예 해녀들이 잠수기 전에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소라나 전복은 해녀들이 갈 수 있는 곳 감태가 있는 곳이지 너무 밑으로 가도 그게 서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니까 제주도에서 엄청 분쟁이 많았었는데 그 대통령 오는 데 가서 이제 하라고 했습니다. 업무 보고를 가봤는데 이제 업무 보고할 차례가 됐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서 아 일어서서 이제 제가 할 때는 성산 어촌계 해녀입니다. 지금 해녀들하고 잠수기선 사이에 분쟁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제 그 대통령님께서 잠수기선을 매수를 해 주십시오 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대통령이 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해녀분 소망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요. 예, 강인의 신님 하는
그때 제주도에 잠수기선을 정부에서 예, 싹 사들여면 어서 잡은 거라면서. 거기엔 이제 해녀들 모릅니다, 게. 아무도 몰라마슴. 해녀 회장을 하다 보니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어촌계에 헌신했는데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홀대받았던 해녀들. 설령 뽑아주는 사람이 없다 해도 그냥 있을 수만은 없기에 어촌계장 경선에 나섰습니다. 삼촌이 제주 도내에서 최초로 그 경선으로 여성 어촌계장이 이제 탄생하신 그 주인공이신데 어떻게 그 선거에 출마하시겠다고 생각하셨나요? 잠수 회장을 맡고 보니까 이젠 유인물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회의 때. 네. 아, 유인물을 보니까 모든 경비 충당이 해녀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촌계 살림살이를 후보자 등록이나 해보자 해서 했는데 대리라는 생각도 아니시는데 그것도 운이 딸랐는가 됩디다. 이야. 삼촌 그때 그 출마할 때 연설도 하고 하잖아요. 그때 예. 나는 어떤 어촌계장이 되겠다 이렇게 연설했어요. 예, 남자보단 어떻게 말할 수가 그때 여자지만 남자 어촌계장보다 더 잘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리십주게. 삼촌 가만히 생각해보면 옛날에 비해서 사람들이 해녀를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변했어요. 예. 많이만 변할 수가 게 참 이전에는 예, 해녀 직업이 참 부끄러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예. 참 그런 직업이었었는데 지금은 내가 해녀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 먹여 살릴 수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참 해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구나. 그래도 삼촌 마음속에 딱 하나 그 듣고 싶은 소리가 있다면서요? 예, 제가 딱 듣고 싶은 소리 있다면 정말 지금도 이후에라도 내가 아버지가 계셔서 참 좋은 목소리든 나쁜 소리든 욕이든 뭐든 송하나 하고 정겹게 한 번만 내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으면은 들어봤으면 하는 것이 나 저 생애에 꼭 바람이지만은 그 목소리는 들을 수가 없으게. 남들은 어떨지 몰라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할 수 있는 이 물질이 너무 좋습니다. 자신의 능력만큼 자율적으로 알아서 일하는 시대를 앞선 전문직. 그러기에 그 누구보다도 이 일을 사랑한다는 고송환 삼촌. 삼촌의 해녀 일기는 오늘도 빼곡히 쓰여지고 있습니다. 모든 여자가 용기도 있고 결단력도 좋고 이것을 하겠다 하면은 꼭 이루어내는 그런 이제 멋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야 제주도 여자들은.